대단하지. 아니 물 들어간 지가 언제야? 넉넉한 몸매를 자랑하며 등장한 한 여자, 바로 그녀의 며느리입니다. 뭐야? 하나 더 떠와. 아, 어머니 한 번을 말씀하시지. 좀만 있다 가면 안 돼. 아유, 일어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빨리 일어나. 아이고, 빨리. 숨 돌릴 틈 없이 또다시 심부름을 보내는데요. 우리 며느리가 좀 이렇게 살집이 있잖아. 근데 운동을 전혀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건데 저는 그거 모른다니까. 진짜 내가 이렇게 안 시키면 꼼짝도 안 해요. 그냥 방에서 벗어날 줄은 몰라. 나름 며느리를 위한 배려라는 시어머니. 하지만 정작 며느리는 불만이 한가득입니다. 어머님 운동 잘하고 그렇게 시키신다는데. 아 그러니까. 아 우리 어머니 한 번에 시키시지. 아 힘들어. 잠깐만 쉬었다가. 어머니 안 보시지? 아 누나 어떻게. 아 우리 어머니 꼭 그러시더라. 한 번 시키시면 되는데 저번에도 물통을 하나 숨겨놓으시는 거예요. 또 갔다 오라고. 아 힘들어. 아 또 빨리 갔다 와야지 또. 어머니 또 보시면 또 뭐라 하시니까. 아이고 갔다 와야겠다. 시어머니 잔소리가 무서워 겨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수십 년째 몸매와 건강관리를 위해 하루도 운동을 거르지 않는 시어머니 오키씨. 아이고 빨리 뛰어와. 반면 운동이라면 딱 질색인 며느린 그런 시어머니가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너 어머니 대단하시지. 에너지 마시고. 운동 마니아 몸짱 시어머니 등살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다는 구박동의 신데렐라 며느리 봉미 씨. 그녀의 살 떨리는 투쟁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날 아침 식사 준비 중에도 하품을 참지 못하는 며느리.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아직. 아침에 운동하고 와가지고. 아, 저 진짜 아침잠 진짜 많거든요. 우리 추원이 아직도 자고 있는데 저 추원이 옆에서 자고 싶어. 비몽사몽 졸음을 겨우 참아가며 정성스레 아침상을 차려냅니다. 엄마 식사하세요. 예. 아니 왜 이렇게 두부는 기름에다가 지졌어? 생으로 그냥 간장 얹으면 될걸. 어머 주화가 그냥 갖다 주면 또 안 먹더라고. 이게 이걸 부쳐야 맛있잖아, 부침이. 아이고, 얘는. 애 입맛을 다 버려놔요, 애미가. 이거, 네 밥그릇이야? 네. 내가 준 건 어떡하고? 응? 아, 그거 저기. 어김없이 잔소리를 늘어놓는 시어머니. 급기야 밥그릇까지 바꿔버리는데요. 이거 밥그릇이에요, 그거? 응. 저 시끄러운 거 보면 없겠네. 너무 작지. 뭘 작긴 뭐가 작아. 참, 이거면 됐어, 이거면. 그래, 그 엄마 좀 상도 먹어. 그냥. 얼마 전 몸짱 내면 좋잖아. 그게 좋아야. 자, 맛있겠다. 밥 먹자. 도와주진 못할망정 한 술 더 뜨는 얄미운 남편. 몸매 관리를 위해 늘 소식을 하는 시어머니 덕분에 봉미 씨는 식사 때마다 전쟁 아닌 전쟁을 치릅니다. 예. 이거 기름 들어갔어. 칼로리 많다 그랬잖아. 이거 먹어, 이거. 이거랑 이거 나물. 응? 네, 언니. 반찬 하나 마음대로 못 먹는 불편한 식사 시간. 게다가 종지만한 밥그릇을 먹으니 먹은 건지 만 건지 금세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도 미련이 남는 봉미 씨. 아쉬움에 손에서 젓가락을 놓지를 못합니다. 예, 다 먹었으면 젓가락을 놓고 이렇게 말 꼬이치지. 결국 한 소리 듣고 마는데요. 눈앞에 뻔히 밥을 두고도 왜 배를 골아야 하는 건지 봉미 씨는 서럽기까지 합니다. 아, 저희 어머니 꼭 밥 먹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밥 먹을 때 진짜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너무 막 그런 얘기 뭐 칼로리 뭐 너무 높고 이런 거 뭐 먹지 마라 뭐 GI 지수인가 그런 것도 뭐 얘기하시고 그러면은
저 진짜 밥 요만큼 먹는데 어머니 계속 그 얘기 듣고 있으면은 이게 뭐 여기 딱 걸려가지고 내려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저는.